오전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자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했는데 어느새 겨울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벌써 12월을 맞고 연말이 다가올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두 가지로, 먼저 남한강 3개 보호 수문 개방에 대하여 이양진 시장님은 정부 기관들과 그동안 시시하며 진행해온 뒷거래성 협약을 즉시 중단하고 여주시장은 이에 대한 경과 보고와 협약 과정, 향후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양진 시장은 여주에 3개보가 설치될 때 입포보에서 환경단체들과 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했었던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이제 여주시에 긍정적 혜택을 주고 있는 3개보를 환경부는 1,34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국민 혈세를 들여 여주시에 긍정적 혜택을 주고 있는 3개보를 개방시켜 치수장과 양수장의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이양진 시장은 이를 즉시 처리하고 여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한강의 수질 상태에 대해 여주시 물관리를 담당하는 강천보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수질이 깨끗하여 1-B 좋은 단계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수자원 공사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은 다른 보의 사정과 완전히 다르고 깨끗하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도 녹조 현상이 없을 정도로 물이 맑고 수질 상태가 양호하며 일급수에서나 살 수 있는 은어와 재첩이 재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기업이나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고 있어 2018년도부터는 보 해체 대상에서 여주시 3개보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 개방 방침을 정한 문재인 정부는 여주 3개보의 수문 개방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물 수위가 낮아질 것에 대비해 멀쩡하게 가동되는 3개보의 치양수장 시설들을 현행보다 더 깊은 곳으로 옮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1,344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 말입니다. 완전한 낭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호 개방 및 해체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제 한강 유역 18개소를 포함하여 4대강 유역의 치양수장 설비 이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보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를 무력화시켜 정권만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 장관은 강천보를 방문해 남한강 3개 개방 계획에 따른 치양수구를 강제 이전하라는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물을 많이 쓰는 인근 지역 기업들에게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하이닉스 403억, 오비맥주 102억, 동부하이텍 60억, 여주골프장 3곳에 14억 등 민간 기업들에게 580억 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나서서 중단시키지는 못할 망정 여주 시민도 모르게 환경부와 뒷거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남한강 물관리하는 곳에서도 모두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양진 시장은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무리한 보호 개방 정책을 추진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발생하지도 않은 녹조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보호 개방과 해체를 강행하는 것이 여주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중 유일하게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여주시의 3개보는 여주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3개보가 들어서기 전 장마와 태풍이 올 때마다 큰 홍수로 여주 시내는 물난리를 겪었던 곳입니다.
강 주변이 침수되고 논밭이 속대밭으로 변해 엄청난 재산 피해를 수시로 당했던 곳입니다. 삼계보가 들어서면서 큰 홍수를 막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여주 시민들은 안전하게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주 시민들이 자연재해 없이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관리법에 따르면 시장이 반대하거나 의회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수문 개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과 11월에 입포부를 40일간 개방했습니다. 의회도 여주 시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그동안 시장님은 수문 개방을 위해 2020년 5월 29일에는 조사평가단장과 면담하면서 치양수장 필요성에 공감하셨고 2020년 9월 20일에는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한강 수계 자연성 회복에 동의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14일에는 환경부 정책보좌관과 선도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주시가 한강유역청에 건의하는 방식에 합의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0일에는 보 인근 하천부지 매입을 선도사업에 포함시켜 치양수장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동시 진행해달라고 건의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에는 환경부 한강유역청과 여주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이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보 개방과 해체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와 시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시장님이 결국은 보 해체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에 의하면 2021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아직 거론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과의 불통인 시장님 생각대로 수문을 개방하겠다는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주 시민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소통이 아닌 불통인 시장님의 독선과 고집대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장님의 정치 철학입니까? 여주 시민들 몰래 정부 기관과 시시하며 일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 추진 방식입니까? 시장님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를 추진할 때 여주시에는 3개보 해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도 있었습니다. 본회는 2019년 6월 5일 제40회 제1차 정례에서 여주보 해체에 적극 반대하며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보 해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은 시민들의 뜻을 반드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론조사와 공론화 얘기도 하셨습니다. 범시민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 해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까?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기억하는데도 없었던 것처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주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의회와 협의도 없이 여주시 수문 개방을 몰래 추진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어떻게 정부기관과 몰래 뒷거래성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공론화를 진행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정해진 기간 몇 년을 채우고 나갈 시장이 여주시를 퇴보시키고 여주 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좌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잘못 뽑은 대가치고는 너무도 큰 대가입니다.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지만 정부 방침에만 무조건 따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배신 행위이며 범죄입니다. 주민들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의 수용성과 동의 없이 보 해체나 수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물관리법 위반입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치양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나면 최저수위까지 남한강을 개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최종의 목적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의원이 수십조가 들어도 보를 해체하고
남한강을 보호 설립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환경부와 무슨 협약을 했는지 빠짐없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시민 공론화 추진위를 즉각 설치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개방이든 보해체든 여주시민 다수 최소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절대 추진할 수 없으며 추진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과 보해체 관련 협의에 합의한 내용들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강천포가 12월부터 어제부터 2월까지 수문을 개방한다는데 농업인과 어촌계의 피해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날려버리고 아파트값이 3배나 올라가고 노동시장이 완전히 왜곡되는 낭패를 겪었습니다. 4년짜리 여주시장이 여주의 발전계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까지 해치게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주시를 퇴보시키고 여주시민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몇 개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실크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받은 목적대로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양진 시장은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 시장으로 유명해 주셨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얼마든지 사도 좋습니다. 아니,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양진 시장님이 매입한 땅 중에서 2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륵사 한양장도 유스호텔 한다고 매입해놓고 2년째 오리무중입니다. 하동 제1시장도 갈팡질팡하고 경기 실크 부지는 하동 제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과 소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목적대로 실행하지 않고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메인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변경하겠다는 보고도 없었고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매입해놓고 메인 목적이 아닌 엉뚱한 문화 공간으로 이양진 시장님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 승인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계통에 계신 분들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틀 동안 설명회를 하였고 시민 공론화를 한다고 50여 명 선출해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문화 공간으로 가기 위한 설명회에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분들조차도 경기 실크 부지를 100억 가까이 주고 산 곳이 소공원과 주차장 용도로 매입할 때 의회 승인 받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문화공원을 만들기 위해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목적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양진 시장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로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양진 시장님, 경기 실크 부지를 매입할 때 소공원과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매입한 것 아니었습니까? 왜 의회를 속이는 겁니까? 위법 행위까지 하면서 메인 목적을 변경하여 문화재생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업의 의미도 추진 과정도 다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실크 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몇몇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들의 말만 듣고 도시재생, 문화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해 보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마다 여주시를 후퇴시키기에 딱 좋은 사업들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하동 재래시장을 주상복합으로 추진한다면 지하주차장은 입주민과 상가 주민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동 재래시장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어 하동 재래시장에 오는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하동 재래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화 공간도 중요하지만 여주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했던 것입니다. 경기 실크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기계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모여있는 박물관으로 옮겨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관과 공연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축제 기간이 지나면 거의 빈 공간 실력사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천포, 여주포, 여성회관, 시민회관, 세종국악당, 문화원, 시청 앞 광장 등 얼마든지 공연장과 전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널려 있습니다. 시장님, 경기 실크의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도시재생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리 도시재생에 시장님은 집착하고 고집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시정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하동 재래시장도 리모델링하지 마시고 중앙동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주상복합시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인지, 경기 실크는 의회 승인받은 목적대로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만들어 경제 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사업 계획으로 추진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의 관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개방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호개방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보호개방을 통해 개방 전의 효과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4대강 조사평가단 한강수계 강천보 운영 민간협의체 회의자료에 따르면 그간 개방한 4대강 13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과측한 결과 장기간 완전 개방 중인 금강보 구간에서는 생태계 건강성 개선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보호개방으로 물 흐름이 다양해지고 강 주변에 모래와 자갈이 조성되는 등 하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세종 공주보 구간의 수생태계 건강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취양수장 제약 수위 및 이용 시기, 지하수의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개방의 수위와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은 기후변화, 재해, 수질 오염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닙니다. 강천보 부분 개방 또한 보호개방 전후 효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천보의 개방 시기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부분 개방으로 시행하고 현재 관리 수위인 38m에서 36.5m까지 단계적 수위 저하를 실시하며 물 이용 장애 우려 시 수위 저하의 중단 및 필요시 수위 회복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주시의 역할은 보호개방에 따른 지역 주민과 어촌계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 환경부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 등이 있으며 이에 여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 개방 기간 동안에는 단계 기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모니터링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는 4대강 보구간 내 양수장에 대한 이용장의 여부와 물이용 현황에 대해 월 1회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의 피해 및 어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제40회 정례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에 따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한강수계의 보호개방이 정책으로 결정된다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의 수렴, 계획의 수렴, 의사결정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계신 의원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1지역은 신륵사 출렁다리로부터 세종대교까지 강남 구도심과 강북의 신도심을 포괄하는 남한강 도시재생벨트란 장기적 플랜의 전략적 요충지로 공모 선정 시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이 포함된 총 359억의 마중물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 사람 중심의 활력 넘치는 여주 원도심 재건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재생사업에서 겪었던 시행착오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번 공모에서는 사업 부지를 김해파여 확보했는지와 주민 역량과 함께 행정지원 등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1시장 경기실크를 기확보하는 등 평가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중앙동 1지역 공모를 준비하였습니다. 그중 경기실크 부지에는 대지면적 6,564제곱미터에 연면적 16,773제곱미터의 규모로 총괄 사업관리자의 업무 협약을 통해 LH와 공동으로 행복주택 120호와 상생 플랫폼 커뮤니티센터 및 행정서비스센터를 지상 13층에 조성하고 지하 1층에는 경기실크 최초 용도를 대신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120면과 지하 2층 입주시설 주차장 117면으로 총 237대의 주차가 가능한 복합건축물 조성계획을 뉴딜 사업 공모안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선정될 경우 현상 공모 설계를 통해 랜드마크화 하겠습니다. 경기실크 부지는 문화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용역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련법 등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당초 내진 및 구조 보강을 하여 사용하려던 시민회관은 2021년 2월 주민 200명의 의견과 해당 전문가 3인의 자문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과 증축 형식으로 연면적 2,942제곱미터의 공간에 다목적 강당과 영유아 청소년 청년 시설과 함께 커뮤니티 시설의 조성 및 주민 역량 프로그램 운영하는 계획이 포함된 공모안을 수립 신청하여 지난 4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 총 3개소가 선정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00억을 확보하게 된 재생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정된 시민회관과 현재 공모선정 평가 과정에 있는 중앙동 1지역 모두 주민의견 및 해당 전문가들이 자문과 국토교통부의 사전 컨설팅 및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모안이 확정된 단계이고 또한 중앙동 현장 실사 의견에 따라 사업 착수선부터 집객시설의 조성을 위한 제1시장의 단기 활용 방안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전심의와 현상 공모 등을 통해 최종안이 완성되기까지 기술적 검토 및 현장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계획 변경의 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및 전문가의 추가 자문이 있을 수 있으며 공모안이 설계 등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법적 행정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여 심의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선정된 시민회관의 사업 진행률 역시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므로 중앙동 1지역 뉴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을 통해 설계가 진행되고 최종안이 결정되어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조속히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시장님의 그 책임 회피 답변에 하나하나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3개 보개방은 정부 정책 사업으로 보개방을 통해 효과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여주의 남한강 여름에 녹조 낀 적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끼기도 하고 안 끼기도 합니다. 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정부 물 관리하시는 의원님, 곳에서 의원님, 답변입니다. 그저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요. 녹조는 충주댐 위에도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리고 여주시에도 그런 녹조의 씨앗이 있기는 한데요. 여주시에 녹조가 번성하지 않는 이는 댐 하에, 그러니까 하 밑에 부분에서 나오는 비중이 가장 높은 5도씨의 냉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할당댐 수역까지는 눈에 보이는 녹조는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부에는 녹조가 형성될 수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강 유역에는 아주 심각하지요. 그래서 녹조의 문제는 지금 뭐 의원님하고 저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수질의 문제이니 시민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면 시장님,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 관리하는 강천포에서 녹조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부정하십니까? 저기 시장님이 의원님 그럼 녹조에 대해서 자료로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있다 없다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피해 정도에 미치는 정도를 갖고 따지는 것이 여기는 시장님 상식을 얘기해 달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답변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리, 원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 답변인데요. 누가 그랬다라는 걸 갖고 A를 물어봤으면 A를 답을 하셔야지 왜 C, D를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남한강 그럼 물 수질 어느 단계로 나온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까 뭐 1-10이라고 용어를 쓰셨는데 제가 그걸 용어를 이해를 그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물이 네. 좋은 단계라는 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물은 1급수에서 2급수 사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이제 뭐 BOD니 COD니 또 그 TNTP의 DO 뭐 그다음에 뭐 저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수질을 측정하는 구간이 중앙이냐, 측면이냐, 심도에 있냐, 중앙물이냐에 따라서 또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물을 어느 특정 시기에 한 번 떴다 그래서 이걸로 답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 평균 잡아서 이것이 그래도 수돗물로는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인데요. 강천면, 강천포 물 관리하는 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의원님 제가 이제 물 수질 얘기하셔서 수질에 대한 얘기는
우리 항목을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것처럼 그런 종합적인 거지. 아니 의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그게 뭐 그렇게 이 여주시의 행정에 제가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 건데 따져 물으시니 제가 뭐 이 정도로 답변드리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 12월 1일 어제 그 추운 날 강천포 수문 개방이 시작되자 여주시 어촌계에서 집회 신고를 통해 선박 시위를 진행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저 서강고 부장님이 얘기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환경부에 행정 집행 소송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건 뭐 그분들이 하셨나 보죠. 왜냐하면 갑자기 의원님 여기에서 뭘 아냐라고 그러니까 저기 시험 보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뭐 소송을 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시겠고요. 그것이 이제 뭐 중앙정부의 문제에 따라서 피해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 조력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소송 내용도 사실 세세하게 파악되지는 않았고요. 뭐 그 우리 관계기관에서 파악해서 어민들이 무엇 때문에 소송을 했는지 그것이 여주시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부에는 또 실책은 없는지 또 실책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문제와 여주시의 문제가 같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어떤 과제는 뭔지 뭐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시장님 참 시민들 힘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삼계보 수문 개방은 모니터링 실시 명분을 내세운 삼계보 수문 개방과 보해제 진행 과정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상 실천으로 이미 2020년 5월부터 시작되어 2020년 12월 9일 환경부 한강유역청 여주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이 남만강 삼계보를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으로 개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하여 실행이 들어간 것인데 시장님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수문 개방이 시작되었는데 뭐 모니터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여주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계십니까? 예? 이양지 시장님이 여주 남한강 3계보 주인이십니까? 여주시를 위해서 일하라고 시민들이 뽑은 시장이 여주 시민 몰래 그렇게 여주를 망치게 하고 다니고 계셨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답변 없으십니까? 그냥 제가 그래 알아들었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양지 시장님 그동안 환경부 장관 만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협력 방안 논의한 적 있습니까? 환경부 장관이 만난 적 있죠. 그리고 자연성 회복에 대한 말씀도 나눈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나눈 내용에 대한 것은요. 공식 그 문서상으로 기록된 걸로 알고 PPT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하면. 네. 그러세요. 보실 분은 보시고 저는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그 2020년 9월 21일 날 한강숙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 평가 단장 만나 보 개방에 대해서 관련 면담한 적 있죠? 조사 평가 단장 만나서 2020년 5월 29일 날이요. 내용은 강천포 치양수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으시죠? 치양수장 개선사항은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논의했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의원님, 이거는요, 가동보예요. 가동보는요,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열고 닫는 것을 함께 해보자. 열고 닫는 거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도대체 이제 그 세계보가 여주시가 관할하는 그 행정행위 지역이냐. 즉, 여주시장이 그 행위, 보를 열거나 닫는 행위를 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 제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아니 수문 개방을 하게끔 저렇게 행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저 의원님 네? 보 문제를 자 보 수문은요 안 열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열어야죠. 아니 또, 여주가 지금 물이 일 비가 나왔는데 물 단계가 좋음인데 왜 열읍니까? 수문 개방을 왜 합니까? 의원님, 예산 낭비지. 보는요 아까 저기 저
서강범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강물은 치수, 이수 환경이고요. 금방 물이 깨끗하는 것도 계절별로 다르고요. 금방 얘기하시는 건 이수적 측면이고요. 이수적 측면은 물을 쓸 때는 그거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홍수 시기에는 이것에 대한 치수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또 이 봐야 될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환경이라는 측면은 너무나 복잡해서 또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이수적인 행동을 함께 되면 치수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치수적인 일을 하게 되면 이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이제 환경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너무나 까다로워서 왜 이수에 치수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양진 시장님은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는 제 재량 행위를 벗어난 걸 저한테 물어보시니 참 이 자리에서 답답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이양진 시장님이 네. 수문 개방하기 위한 절차를 다 밟고 다니셨어요. 혼자. 자 그러면 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제도에 따른 그 이양진 시장이 해야 될 행위의 범위에 위반된다면 이건 적절한 지적이세요. 시장님은 걸핏하면 제도 따지시는데 그럼 제도 아니고 뭐라니까? 항상 제도를 어기시는 분이 시장님이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도를 제가 위반했으면 제도 찾지 마세요. 자, 그 말 할 때마다 저희는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거짓된 증언을 하실 때가 많아서 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딱딱해서 정말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엇을 위반했다. 또 무슨 시행령,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너는 제가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행정에 대해서 그럼 불러드릴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김현은 가만히 계시고요. 예? 김현 가만히 있고요. 환경부 선도사업 관련해서 정책보좌관과 면담한 적 있죠. 2020년 10월 14일 내용은 선도사업 추진 필요성 공감하며 여주시가 유예후에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 합의했으며 여주시가 인근 하천 부지를 매수를 선도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셨어요. 예? 아니, 그만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데 인근 하천 부지는 제가 사달라고 요구한 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국가 돈 들여가지고 강 옆에 땅 사들이자 이 얘기인데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국가돈 다음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네. 동문서답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답변에 답변을 안 하시고 A를 물었는데 자꾸 C를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하시겠죠. 정확하게 네. 팩트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네.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생각이 좀 깊지 못해서 의원님 의도대로 답변은 못 드려요. 하지만 듣는 대로는 답변하지만 이것이 의원님의 입맛에 딱 맞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이건 넓은 마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서로? 2020년 네? 12월 11일 날 4대강 조사 평가단 한강 유역 위에 자연성 회복 방안 제출을 했고요. 또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 업무 협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체결한 곳이 환경부 여주시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관련 기관 협정서 체결 완료를 했어요. 2021년 3월 29일 날 용역 발주에 관한 내용 협약 한강유역청 대표기관 환경공단 그리고 최근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 장관 강천보에 오셔서 남한강 3개보 개방 계획에 따른 치양수구를 강제 이전하라는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였죠. 그건 알고 계시죠? 일단은 그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셔서요. 또 말씀해 주셔 보세요. 제가 인근 지역 하이닉스, 오비맥주, 동부하이텍, 네. 여주 골프장 세 곳에 네. 민간 기업들에게 580억을 떠넘기고 치양수 구를 이전하라는 업무 협약 MOU 체결을 했습니다. 강천보에서. 자, 그런데 네? 저기 근데 아까 이현주 시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기업에 국가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 사업으로 자꾸 떠넘기는데 국가 사업이 잘못됐으면은 국가에서 그 사업 그
들어가는 거를 다 비용을 내야지 왜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떠넘기죠? 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일단은 이런 겁니다. 여주시장이 그걸 그 기업에다 요구했냐. 그냥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할 수도 없고요. 했으면 했다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참 제가 뭐 국가를 경영하는 앞에서 숨은 개방하도록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서 뒤로 빠지시는 그 미꾸라지 습성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기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다 말씀도 좋은데요. 이게 가동부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라는 겁니다. 이거 문 열고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닫으면 정답이고 열면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냥 질문해 주시고 또 그러면 아니, 제가 답변 못하면 못하나 보다. 이양기 시장님 네. 여주시면 모르게 이렇게 뒷거래를 그렇게 한 행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숨은 개방 보호 해체 가기로 위한 것이지 어떻게 이거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보내느냐고요. 네. 모니터링입니까 이게? 의원님. 예? 그래도 발언하실 때 뭐 뒷거래는 이런 단어는 이제 삼선의 품격으로 제가 저기 소화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넓은 마음으로 저는 시장님 다른 답변에 정말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오늘은 뭐 그런 날이라 보셔요. 그냥 어떠시겠어요? 날이 뭐 늘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 그 준거를 보니까 그 2021년 5월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 용역을 보니까 그 세부 계획에 2020년 7월서부터 12일까지 1차서부터 3차까지 지역 주민 설명회가 여주시가 시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시가 지역 주민 설명회에 여주시 미정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 것조차도 안 했습니까? 자, 의원님. 네? 자,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국가에서 지들이 하기 곤란한 걸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 같은 거 받아야 되겠어요? 떠넘기는 게 아니죠. 이양기 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숨은 개방하게끔 만들어놓고 아니 잘 네? 보세요. 지역 주민들 이런 설명회조차도 안 열어줬잖아요. 그걸 어떻게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떠넘깁니까? 죄송한데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 설명회가 반드시 해야 할 건지 또 내용에 대한 해설의 책임은 또 누구가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본 거고요. 이번에 이제 다른 건들도 그런데 제일 까다로운 게 이겁니다. 국가 사무에서 본인들이 까다로우니 설명회를 해주면 이것이 거의 그 설명이 완성된 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강범 부의장님께 있을 때도 제가 그 부의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인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여주시는 지속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를 통해서 입장 밝힌 거는 국가의 잘못된 사업으로 여주시가 피해받도록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라고 엄히 말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이 보가 개방에 대해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시니 또 그런 질문을 하신다 보고요.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시장님은 여주 시민과 소통 같은 거는 전혀 설명회 같은 거조차도 뒤로 하고 시민과의 불통을 하면서 정부와 뒷고래로 협약만 하면서 그 숨은 개방 보호 해체를 추진을 계속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물관리법 제19조를 보니까 물관리 정책 참여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읽어보셨을 텐데. 사실 의원님 죄송한데요. 질문이 좀 불편해나서 제가 머리가 허여졌습니다.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나 시장이 나서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맞습니까? 물관리 정책을 시민들 의견도 없이 국가나 시장님이 결정하는 게 옳은 일이신 거냐고요. 지금 수분 개방하게도록 만들으셨잖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잘 드릴게요.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겠고요. 옳은 일입니까? 안 옳은 일입니까? 저기 죄송한데요. 세상에 세 가지가 없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하던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정답만 있는 세상인가? 물관리법 19조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아시고 추진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네. 것도 추진을 하시면서 이런 것도 관리 그 물관리법도 보지도 않으시고 추진하셨다는 게 정말 시장으로서 정말 조금 자질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물이용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물관리법 제19조에 나와 있어요. 이 법을 시장님은 어기신 겁니다. 답변 없으십니까? 근데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법을 어겼다고 했는데 안 어기셨으면 안 어기셨다고 하시고 어기셨으면 어기셨다고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답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할 때는 답변 안 하시고 예? 여주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남한강 강물의 주인이 문재인 정부일 겁니까? 환경부 장관 겁니까? 아니면은 이양진 시장 겁니까? 예? 강물 주인이 누군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정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양진 시장만 추진하면 다 이게 일이 끝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을 인간이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대로 벌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연 좋아하시는데요. 여주가 얼마나 홍수 날 때마다 큰 피해를 봤습니까? 시내가 배 타고 다니고 재산 피해 나고 강 주변에는 모두 농지가 떠내려가고 농산물 다 파괴되고 이런 곳이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여주 시민 사는 거 좋지 의원님,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거는요. 1972년 71년입니다. 예, 72년이에요. 그 후에도 72년이고요. 박영국 군수님 때도 의원님 72년도에 충주댐 열면 또 그렇게 여주가 물받아 된다고 했습니다. 충주댐이 그냥 물받아 된다고 했는데 네? 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안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가?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1972년도 얘기입니다. 72년도면요. 삼계보 안 했으면 여주는 여전히 잠깐 말씀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동네입니다. 여주는 그건 일방적 주장이시고 그 이제 1972년도 이제 충주댐이 만들기 전이고요.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200몇 배가 되는 280배가 되는 그 물의 변동성을 한 80회 정도로 이게 압축. 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그래서 그런 수위 조절 능력이 갖춰진 충주댐에 따라서 이제 남한강 전체에 대한 어떤 홍수 저감 효과는 급격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세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물 받으면서 홍수를 예방한답니까? 그거는 삼척동자도 알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미 판명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하고 진짜 삼성까지 하시고 작년 지난 회기에는 저하고 의원 생활도 같이 했는데 논쟁하고 싶지 않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다. 아니 시장님 어떻게 논쟁입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논쟁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그러세요. 답변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질의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느 일방에 의해서 내 생각이 그러니 라고 거만하는 게 이 질의 답변 시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넓은 마음으로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잘 경청해서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한강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 고난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건 수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댐 용수 이용법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아주 중대한 질문이십니다.
남한강 사람들은 강물을 이용할 수 있다? 댐이 만들어지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주 시민이 그 강과 관련된 영향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설령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주 시민이 그 법에 따라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는 피해가 저감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여주시장으로서 법적인 의무는 아니어도 최소한 정치적인 책임과 의무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 찾으시고 법을 따지시는데 법도 어기신 분이 시장님이시고 지금 제도도 어기신 게 시장님이세요. 저 네? 제도 여주시민을 그러니까 무시한 자, 이런 자, 절차를 의원님, 혼자 결정하고 혼자 그러니까 했다는 거는 법 뭐를 위반했어요? 여주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의원님 법 제 뭘 네? 위반했어요? 물관리법 위반했습니다. 물관리법 몇 조? 네. 제도 무슨 행위에 따라서? 여주 시민들하고 논의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의견 수렴해서 몇 점 몇 항을 무슨 행위를 했는데 위반했습니까? 19조 물관리법 19조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9조에 뭐를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제가? 아니, 거기에는 모든 시민들이 같이 의논하고 전문가 무슨 여러 가지 그 공무원 단체 뭐 이렇게 분들이 모여서 네.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를 시장이 혼자 독단으로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행위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기록이 법률 저촉 여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서로 불편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이 아니고 시장님 답변이 너무 진짜 정답이 아니고 시장님 영답에는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네? 오답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답은 아니고 명답에 가려고는 네. 노력합니다. 명답. 그리고 네? 남한강 수질이 분명히 좋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대요. 좋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국민혈세 1340억 드리고 그 속에서 기업들한테 580억을 들여서 치양수장을 갈수위 아래로 그 밑으로 물을 빼가지고 그 밑으로 이거를 옮겨야 될 이유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민 혈세 이렇게 알겠습니다. 버리는 거 아까 이제 부장,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렸는데 이게 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비가 오면 사진 하나 띄워봐요. 네? 그 저 문 안 열린 거 제가 그것까지 따지고 싶어요. 띄워봐요. 부장님 그거 피티 좀 저도 쓰게 해주세요. 네? 네, 그걸로 쓰십시오. 아니 저런 데다 올려야죠. 제가 얘기한 대로 해봐요. 이게 지금 이거는 여주보입니다. 여주보. 여주보의 중간 확대해보세요. 확대해보세요. 예. 그 아까 보면 안 열린 대로 옆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국회 국정감사에도 논란될 만한 심각한 사진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호문이 안 열립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보호문을 이렇게 제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나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취수구는 어디 있냐면 뭐가 있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문 열리는데. 근데 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면 얘가 공중에 떠서 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발견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제꼈는데 이게 고장나버리면 수위가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 지적하셨다시피 하이닉스도 있고 뭐 동부하이텍 이건 파운드리 기업이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기업 활동뿐 아니라 여주 시민의 먹는 물도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저 의원님 보십시오. 저기 지금 이게 실질적인
인간이 만들고 가동하는 데는 다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하여 지금 딱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저는 저희 시장님 이런 문제를 그 말씀에는 동의할 겁니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하겠다고 했을 때 여주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했죠? 데모했죠? 시청 앞에서? 예, 입소연 예, 답하지 마세요. 왜 답변을 안 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 계속 하셔요.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때 제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또 살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주 시장과 관련된 데모 한 거 그때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거 다 보고 받으시고 그때 시청까지 쫓아 들어가고 했는데 이거 하나 답변을 못 하세요, 시장님이? 예? 했잖아요, 데모.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후에 2019년 6월 20일 제40회 정례에서 본의원이 남한강 세계보 해체에 대해서 질문할 때 시장님 답변은 분명히 여론조사하겠다. 그거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만들어 3개보에 대해서 논의 단계, 결정 단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여주시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주 시민들 뜻에 따르지 않는 보호 결정은 하지 않고 환경부에 답변을 얻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하나라도 지킨 거 있으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것처럼요. 4대강 관련한 일은 진행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됐다면 더 이상 강물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그때 물어봐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MOU 체결까지 다 하고 다 결정이 난 상태잖아요. 뭐가 진행 과정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듣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진행 과제의 업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치수장을 깊은 곳으로 옮기려면 하상이 드러날 정도로 물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어민 피해 대책과 그 피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강바닥에 물이 빠져 지하수도 고갈될 텐데 농업인들의 피해 대책은 어떻게 할 거죠? 의원님, 제가 그거는 사실은 제 답변이 아니라요. 이 환경부의 대책 문건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서서히 빼다가 심각하면 복원하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문제가 심각해지냐. 그래 또 물을 빼다가 어민의 피해가 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피해 이런 대책도 없이 환경부 찾아다니고 한강 위협조 찾아다니고 조사 단장 만나고 그러고 다니셨습니까? 정부와 이양진 시장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대부분 국민들의 식수를 공급하고 주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남한강 3개보를 수문 개방은 시민 국가 개방은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로 혈세를 낭비하여 대홍수와 대가뭄 등의 재앙을 불러오는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특히 이양진 시장은 여주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문 개방에 앞장섰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을 중요시하는 분이 강천면의 슬러지 공장은 왜 내줬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요. 부탁드릴게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시장님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한 답변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실 겁니다. 또 그러면 시장님의 온전한 진솔한 진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오늘 답변은 마치 나는 아니다 정부 탓이다 그렇게 빠져나가려고만 하시는 이런 답변 제가 정말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시장으로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것 좀 공부를 하는데 세상의 원리가 대부분 다 작동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답니다. 사람의 양심.
사람의 마음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참 답답하네요, 시장님. 정말 답답하네요. 제도를 따지시는 분이 그때 의회 승인 받을 때 목적이 무엇으로 목적을 두고서 의회 승인 받았죠? 그것도 제가 아까 답변 드렸으니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그냥 이거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냥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권고 말씀드립니다. 마무리요? 네. 아직 질문 남았는데요. 이거 말씀하세요. 2분 30분 남았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그럼 답변을 못하시는 거는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던질 테니 의원님께서 고민해 주셔요. 제가 나는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12년 차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 의회에 승인 받은 것이 어떤 시장도 그걸 뒤바꾸는 시장을 못 봤어요. 예? 꼭 필요해서 그 땅을 샀고 그 산 목적대로 다 일을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양진 시장만이 이건 이양진 시장님의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시의회도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승인 날 때 분명히 주차장 필요해서 시장 하리 시장 제 저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정말 여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찍어줬습니다. 주차장 필요합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마지막까지 의원님이 그 비싸게 샀다고 문제 제기하셔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비싼 거는 좀 깎어라. 한 85억 정도 샀으면 좋겠다. 그거 의견은 제가 제시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예? 상대인데 그분들이 피눈물 나가고 나가는데 그걸 깎아요? 아니, 경기 실크를 지가 85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피눈물 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1시장에 대한 말씀을 이론도 못 깎았잖아요. 왜 제1시장을 여기다 갖다 결부시켜요? 또 하나 국가 제1시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시장 지가 분명히 시장님이 사업 계획서도 없었고 하다못해 여주시청 TF팀도 없었고 용역 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승인해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 좋아하는 제도상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걸 못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하리 시장이 발전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시장님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 그걸 심사해 줄 수가 없어서 그때 그거를 이의제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는 하나 말씀드리고요. 서로 마무리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이제 질문 그러면은 제가 얘기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시장님 잠깐만 이건 제가 답변하는 건 질문 시간에 안 들어가니 아니 잠깐, 시장님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럼 처음 승인 받을 때 하리 재래시장 활성화하려면 소공원과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주시에서도 그대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주차장과 소공원 해야지 왜 문화공간 만드냐. 그런데 사실 문화공간에 소공원과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가 이런데요. 왜 포도하고 배를 사냐. 제가 과일바구니 크게 만들겠습니다. 과일바구니는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한 말씀 더 하는 걸 이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장님 마음대로 여주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게 여기 네네. 시장님 놀이터 제가, 아닙니다. 네, 예, 여주시 행정이 네, 잠깐만요. 시장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네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주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시장님이 제도권 좋아하시는 분이 왜 제도를 어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문건을 뭘 하나 찾았지만 인용하지 않으려고 그래 예의가 예의여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때 그 의장님께서 그 특위 위원장으로 계셨던 문건을 좀 읽어봤는데요. 김영자 의원님께서 주차장하고 소금만 하면 안 된다.
좀 다른 것 좀 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런 제안도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 그런 걸 저희가 수렴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아니 그 원한 대로 안 했다라고 지금 시장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자리가 누구 논박하고 옳으니 그름이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 않나. 참 시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에 정말 저 자신도 참 힘들었고요. 듣는 시민들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네. 제가 하나는 이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의원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뭐 시정 활동하시면서 본인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이 저는 중요하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부, 즉 경제적인 것이 문화를 만들 수는 없지만 문화가 부, 즉 돈이거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문화는 혹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그러려니 이유가 있겠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어떤 문화의 어떤 힘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문화의 깊은 뜻을 이해하도록 저도 또는 우리 공직자들도 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